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PLC 초급편을 준비하였고요. PLC가 무엇인지, PLC가 왜 산업 현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를 말합니다. PLC는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자동 제어 및 감시를 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 많이 쓰이고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스위치나 센서, 온도 같은 입력 정보를 받아가지고 코딩된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에 따른 출력을 기반으로 실린더나 램프, 모터, 밸브 같은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1967년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릴레이 제어반의 효율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전 세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조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인데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고 현장에서도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플러그인 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릴레이 제어번보다 신뢰성이 높고 크기가 작을 것이고, 중앙 제어 장치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고요. 릴레이 및 무접점 방식 제어번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해야 합니다. 입력은 AC 115V를 표준으로 하고, 출력은 AC 115V에서 2A를 공급해서 모터까지 기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본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확장이 가능해야 하고 메모리는 최저 4워드까지 프로그램이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매드포스사에서 모듈 디지털 컨트롤러라는 모디콘이라는 세계 최초의 PLC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 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전자제품의 개발로 기존 제어 장치의 기능을 향상을 했고요. 이를 기초로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 경제성, 신뢰성, 편의성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 시퀀스 제어 장치에서 출발해서 연산, 계수 기능, 통신 등 컴퓨터 기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GM이 발표한 요구에 맞는 제품을 여러 업체들이 개발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제품이 주로 로직 연산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후 일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도입한 컨트롤러가 발표되면서 고급 기능인 연산 기능이 추가되었고, PLC를 PC,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로 계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용 PC와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개인용 PC와 구별하기 위해서 PLC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LC의 종류는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AB, 일본의 멜섹, 한국의 LS산전 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후지, 옴론, 사이먼 등 많은 종류의 PLC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릴레이로 회로 설계를 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접점의 수가 한계가 있어서 제어량이 많아질수록 그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PLC는 메모리에 접점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연산하기 때문에 동일 접점에 대해서 사용 횟수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어반의 크기는 릴레이 제어반에 비해 현저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릴레이 시퀀스는 복잡한 시퀀스 배선 작업을 위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많은 기계식 릴레이를 사용해서 판넬 내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어반의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필요하고요. 장시간 사용 시 릴레이 접점이 마모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제어할 때마다 셀렉트 스위치로 모드를 변경하고 누름 스위치로 제어를 해야 합니다. 릴레이 동작 속도가 느려서 고속의 동작이 필요한 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고, 현재 PLC에 가능한 산술 연산 등 비교 같은 것들은 구현이 불가능하죠. 이와 같은 단점이 크기 때문에 PLC가 개발되었고, 현재에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제어반 내에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 이런 기능들을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 등으로 반도체 소자로 대체를 시켜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수치 연산, 아날로그, 고속 카운터, PID 제어, 모터 제어 등을 추가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서 자율성이 높습니다. 여러 설비가 연계돼서 운영되는 복잡한 제어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 PLC 제어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원하는 제어를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작성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양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CPU가, 연산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입력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입력부라고 하고요. 외부 신호와 PLC 내부 신호, 5V의 전위차를 맞추기 위한 일종의 컨버터라 할수 있습니다. 입력부의 신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력 타입을 결정할 수 있고요. 입력의 종류는 24V, AC 110이나 220V, 그 밖에 특수 입력 모드를 아날로그 입력, AD 모듈이라 하죠. 고속 카운터 모듈 등도 있습니다. 연산부는 PLC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처리 내용을 실행합니다. 이 절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반복되고 모든 정보는 이준수로 처리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설정된 논리 회로에 맞춰 입력부에서 전달받은 정보가 출력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CPU의 처리를 거쳐서 특정한 출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출력부의 종류는 릴레이 출력, 트랜지스터 출력 등이 있고요. 그 밖에 출력 모듈로는 아날로그 출력, DA 모듈이라고 하고요. 위치 결정 모듈 등이 있습니다. 이 출력들은 PLC의 출력 모듈을 통해서 램프나 밸브, 모터 등의 부하들이 그 출력을 받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PLC에서 입력, 처리, 출력,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이 PC 기반 제어를 많이 시도하였는데요. 이 PC 기반 자동화 설비들은 PC의 예기치 못한 디버깅으로 인해서 PC의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코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C++이나 비주얼이나 이런 고등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비전이나 PLC로 하기 힘든 복잡한 연산, 제품의 품질 관리 등의 자동화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것을 PAC와 혼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PLC 초급편의 첫 시간으로 PL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PLC 코딩이 필요한 기초 지식을 중점으로 해서요. 실습과 같이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